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양파를 심으러 나왔습니다. 양파를 심을 때는요, 너무 일찍 서둘러서 심게 되시면요, 양파가, 순양파가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양파를 심으셔야 되는데요.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요, 10월 중순에서 10월 하순경에 심으시면 아주 딱 좋고요. 남부지방은 10월 하순에서 11월 초까지 심으시면 됩니다. 이 양파가 좋아하는 기온이 있는데요. 낮 기온은 15도에서 20도의 온도에서 뿌리 활착이 잘 내리고요. 밤 기온은 4도에서 5도의 온도가 되었을 때 뿌리 활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심어야 월동 전에 뿌리 내림을 잘 해가지고요, 겨울 동안 얼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 꼭 맞추셔서 양파 모종을 심어 보시고요. 제가 몇 년 전에는 조금 11월 초, 11월 3일이었는데 영하권으로 떨어진 날씨에 심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행히도 그 다음에 정말 양파를 튼실하게 잘 수확을 할 수 있었거든요. 활착을 잘할 수 있도록요, 보온을 해줬습니다. 부직포로 두 겹을 바로 심자마자 덮어주었더니요, 보온 역할이 돼가지고 뿌리 내림을 잘할 수 있었거든요. 양파를 심는 시기를 놓쳤다면요, 심자마자 부직포를 활용하셔서 보온을 해주시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양파는요, 다비성 작물입니다. 다비성 작물은 퇴비량도 많이 필요한 작물인데요. 만일 양파 농소가 재배 기간이 8개월이 되는 만큼 밭을 만들어 주실 땐 퇴비량도 듬뿍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중에 이끔 마른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또 밑거름으로 칼슘도 들어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밥 만들기 하실 때는요, 최소한 1, 2주 전에 석회고토를 단독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 일주일, 최소한 일주일 후에 이제 퇴비 듬뿍 넣어주시고, 퇴비 넣어주시면서 밑거름으로 비료와 함께 토양살충제까지 넣어주시면 정말 이상적인 밥 만들기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기를 놓쳐서 석회고토를 넣지 못하신 분들은요, 밑거름으로 칼슘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넣어주시거나, 밑거름 넣어줄 때 또 그것까지도 빼먹으신 분들은요, 나중에 월동 후에 웃거름을 주실 때 칼슘이 들어있는 비료를 함께 넣어주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밭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는요, 얘를 이제 심으시면 되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요, 20일 이후부터는 이제 굵은 뿌리가 땅속에 뿌리 내림을 댑니다. 이 굵은 뿌리가 땅속에 잘 뿌리를 내려야지만요, 월동이 되고 나서도 동해피에 얼지 않은 양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고 나서 대략 한 2주 정도까지, 20일 이전까지는요, 수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뿌리 내림을 잘해서 월동 전에 뿌리 활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심고 나서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는 수분 관리를 잘 해주셔서요, 뿌리 활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수분 관리까지 또 한번 잘 해주시고요. 자, 양파 모종을 선택하실 때는요, 모종가게에 가면 아주 알맞은 양파들이 모종이 잘 판매를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보통 다른 모종들은 크고 굵고 좋은 거를 고르게 되는데요, 양파 모종은요, 너무 굵은 모종보다는 굵기가 너무 굵지 않은 모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1cm 이내 한 0.6에서 0.7 정도의 굵기의 사이즈가 가장 이상적인 모종의 굵기라고 하고요. 또 길이도 너무 길지 않은 뭐 25cm 내외에 되는 길이의 모종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요, 요번에 이렇게 양파가, 이렇게 양파를 자른 모종을 사왔습니다. 보통 모종을요, 이렇게 잘라서도 팔고 자르지 않은 모종도 파는데요, 이왕이면 잘라지지 않은 모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르고 나서 그래도 여기에 또 균이 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너무 길지 않고 그리고 잘라지지 않는 모종을, 양파 모종을 선택하셔서 이제 심으시면 되고요. 양파의 품종은요, 우리가 보통 먹는 흰 양파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빨간 빛깔이 나는 자색 양파가 있습니다. 이 두 품종을 한꺼번에 심으시면 되는데요, 비율을 이 자색 양파보다는 흰 양파의 비율을 좀 더 많이 심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 자색 양파는 뭐 이 보라색의 성분이 뭐 영양소가 더 풍부한 부분도 있지만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흰 양파보다. 그래서 흰 양파는 조금 더 오랫동안 두고두고 드실 용으로는 흰 양파를 조금 더 많이 심으시는 게 좋고요, 자색 양파는 그래도
또 색깔도 예쁘고 영양분도 흰양파랑 좀 다르게 있으니까 비율을 요거는 조금 적게 해서 심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양파를 심으실 땐 일단 모종에도 물을 흠뻑 뿌려주시면 좋고요. 저는 또 항상 잘 사용하는 그 목조액으로 또 침질을 시켜서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처음에 뿌리내림이 잘 돼야 수분 관리를 유지를 잘해야 또 뿌리내림이 잘 되니까요. 모종에도 물을 흠뻑 뿌려주시고, 저는 지금 며칠 전에 지금 마늘밭 만들면서 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땅이 많이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모종을 심고 나서도 물을 흠뻑 뿌려줄 생각입니다. 자, 모종을 심으실 때는요, 저처럼 이렇게 마늘 심는 유공 비닐에 심으시면 구멍을 뚫지 않아서 편하거든요. 근데 이런 유공 비닐이 아니라 일반 막혀져 있는 비닐을 심으셨다면 줄 간격은 20에서 25cm 간격으로 심으시고요. 이 포기 간격은요, 10에서 15cm 간격으로 모종을 심으시면 됩니다. 심는 깊이는요, 3cm에서 5cm의 깊이로 심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 상토 위에 하얀 뿌리 있는 부분까지요, 흙이 덮여주도록 심어주시면 됩니다. 심는 반면은 어렵지 않고요. 심고 나서 주변을 꼭꼭꼭 눌러주고, 자, 물을 흠뻑 뿌려주고 나서 그 다음 비닐이 퍼덕거리지 않게 흙을 이제 덮어주시는 일을 이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처럼요, 이렇게 호미가 얇은 호미를 하나 2,000원 정도 주고 산 건데요. 활용하셔서 심으시면 편하게 심으실 수 있습니다. 양파를 심으실 때는 너무 깊게 심게 되면요, 양파의 모양이 구가 이상하게 변형이 되는 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깊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또 얕게 심게 되면 겨울 동안 수분 유지도 어렵고요. 또 동해 피해로 또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종을 심으시고 당분간 수분 관리 꼭 잘해 주셔가지고요. 추운 겨울 동안 얼어 죽지 않고요. 월동이 잘 돼가지고 양파까지도 풍성하게 수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깨가족 여러분, 이렇게 양파 적절한 시기에 놓치지 않고 잘 심어 보시고요. 오늘도 웃는 하루 되세요. 빠빠이. 양파를 심고 나서요,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야, 정말 고운 단비가 내려졌는데요. 이렇게 비를 맞고 나니까요, 모종이 아주 더 짱짱하게 아주 우뚝 잘 섰습니다. 양파의 굵은 뿌리가 나오는 20일 전까지는요, 일주일에 한두 차례 수분 관리를 해주시면서 뿌리를 잘 활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